전 선거 비용은 사실 후보자 사비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국가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후보가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한 같은 거는 따로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금권 선거 및 후보자 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을 제한하며 더불어 일정 요건 이상을 득표할 경우 사용한 선거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는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선거 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채무를 포함해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물론 모든 비용이 선거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타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데요.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 동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며 산정된 제한액은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합니다. 선거 공영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도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 임차 비용은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는 4월 1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 청구 시에는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 서류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보전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는 선관위에서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한 보전 청구액에서 보전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용을 뺀 후 6월 6일 이전에 해당 후보자에게 보전됩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할 비용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이 적발된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사람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로 당선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비용 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함으로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요. 이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